올여름 폭염과 함께 가뭄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 때문인데, 특히 가뭄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뭄 극복을 위한 방안이 절실하죠. 허들의 물을 땅속에 스며들게 해서 지하수를 인공으로 만드는 기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 국민들은 물 때문에 두 차례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가뭄으로 전국에 논밭이 타들어가는 피해를 입었고, 또한 번은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경험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수자원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65개국 700여 명의 지하수 전문가들이 IIH 2018 국제 수리 지질학회에 참석해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된 과학기술 가운데 시선을 집중시킨 건 지하수 인공 함양. 이 기술은 빗물과 같은 지표수나 생활하수 등 허들의 물을 관정을 통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해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호주의 피터 딜러 교수는 지구촌 가뭄 해결 수단은 지하수뿐이라며 지하수 인공 함양 기술의 확대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derstand the hydrogeology and to understand the water quality and to ensure that we maximize the value and sustainability.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 지하수 인공 함양 기술이 적용돼 연간 200만 톤의 지하수를 생활 용수로 공급 중이고, 충남에서는 공주 옥성에 조성된 지하댐이 가뭄 극복의 효자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IIH 국제학회에서는 지하수와 삶을 주제로 생태보전, 지열에너지 등 9개 분야에서 5일간 다각적인 기술 교류 방안이 제시됩니다. 지하수를 전공하시는 수리지질학자들이 다 모여서 또 전 세계적으로 과학도시 대전을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